마지막으로 릴렉스 요가 보여드릴 동작은 우리 몸의 옆구리, 옆선을 굉장히 많이 시원하게 쭉쭉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일단 무릎을 구부려서 매트에 앉아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봅니다. 자, 뻗어주셨다면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셨다가 엉덩이를 양쪽 다 이렇게 좌측으로 보내주시면서 손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세요. 자, 당길 때내 느낌에 왼쪽에 있는 갈비뼈들을 더욱더 왼쪽 벽으로 쭉 밀어내고, 자,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쭉 뽑아내면서 반대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. 자, 몸의 옆선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? 호흡 세번 해볼게요. 숨 마시고,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겨 주시고요. 둘,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. 마지막 셋,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겨 줍니다.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양팔을 옆으로 펼쳐 주시고요. 그대로 왼손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오른손을 왼손 옆쪽으로 이렇게 짚어줄 거예요. 그리고 양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밀어보세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옆구리부터 시작해서 이등 중앙 그리고 견갑골 이쪽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늘어내면서 이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? 숨 마시고,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. 두 호흡 더 할게요. 하나, 내쉬면서 더 깊게. 마지막, 엑셀, 내쉬고.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손 하나씩 하나씩 바닥 짚으면서 올라올게요. 지금 한쪽만 했는데도 양쪽 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짐을 느끼셨을 거예요. 이런 동작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기에도 좋고, 그리고 자기 전에 편안하게 몸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에도 효과적이니까 잘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평상시에도 자꾸 같이 해볼게요. 와!